자, 안녕하십니까. 불스한테 끌려다니는 남자, 람보르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더맨 불스 동생과 함께 여기 왔는데, 여기 어디냐면은, 원래 구피천에서 이제 구피를 잡으려다가, 구피가 이제 거의 없더라고요. 못 봤어요, 구피를. 그래서 이제 구피천은 제일 밑에 있는 이제 여기 하천을 왔어요. 이 하천에 또 어떤 생물이 살고 있나 이제 보기 위해 이제 불스 동생과 같이 왔는데, 자, 한번 만나러 가볼까? 그렇죠. 준비됐어? 뭐 저는 뭐 언제든지 뭐 오케이. 오케이입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고! 네? 오케이, 렛츠고. 바로 들어볼게요. 우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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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 쓰레기 나왔다, 하천 쓰레기. 난 너를 기다, 아, 안 돼! 잡았을걸? 잡았다. 잡았어? 잠깐만, 형, 잡아줘요, 반두. 나 여기 사지 마. 아니, 나는 얘를 기다렸어. 오, 뱃사 한 마리 캐치했는데요? 대박. 오, 좋은데? 그래, 나온다니까. 오, 시작이 좋아, 시작이 좋아. 야, 바로 여기 옆에, 옆에. 바로, 여기, 여기? 아, 거기. 오케이, 형, 나왔고, 예, 저는 갖다 댔습니다. 오케이. 형, 저는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자, 둘, 셋, 렛츠고!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온다, 느낌 좋아. 나온다, 나온다.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들어! 우와!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야, 그래! 어우! 뭐야? 붕어입니다, 붕어. 아, 붕어. 붕어랑 한 마리 잉어 같은데요? 봐야지 알겠지만, 얘는 잉어다. 얘는 잉어고, 맞네, 이거 맞네. 네, 잉어, 붕어 한 뱃사 마리씩 블록이 잡았습니다. 새끼인데? 제가 얘네를 또 데려가서, 제가 키우는 이제 커먼 머스크 한 쌍이랑 새끼가 있어요. 새끼 커먼 머스크. 이제 가을인데, 그 가을이의 엄빠. 우리 엄빠에게는 이제 뱃스를 먹이고, 가을이한테는 이제 블루길 새끼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집에 도착해서 이 뱃스와 블루기를 가볍게 이렇게 헹궈줍니다. 헹궈주고 나서 이제 요 것들을 따로 얼릴 거예요. 냉동을 시킨 다음에 그 냉동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먹이를 급여하려고 합니다. 왜 냉동시키냐고 하면은 지금 얘네를 이제 하천에서 잡아왔잖아요. 이제 몸에 이제 기생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냉동을 시키면은 이제 기생충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기생충을 죽이고 난 다음 그다음에 이제 급여하기 위해서 이제 냉동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냉동을 시켰던 뱃스와 블루기를 이렇게 해동을 시키고 손질을 해서 우리 가을리 패밀리에게 급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이 끝난 뱃스와 블루길이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일단 이 작은 이제 블루길 유어를 이제 우리 커먼 머스크 가을이에게 한번 급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아, 먹이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투여! 과연 우리 가을이가 먹을 것인가? 가을아, 여기 보렴. 이것도 오래 걸리겠는데, 먹으려면? 가을아, 네가 좋아하는 물고기야. 안 먹어. 아, 근데 우리 가을이가 안볼때잘 먹는 것 같아, 이거. 얘 지금 사육장 밖으로 꺼내서 좀 당황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 보통 이렇게 생마 같은 거줄때 이런 식으로 이제 피딩 탱크에다가 이렇게 먹이는데,
핀셋 같은 걸로 잡아서 줘봐요. 반응이 없네. 그래도 얘는 고향이 한국이잖아. 얘는 결국엔. 그치. 고향의 맛은 아니겠네 이 블루길이. 더 웃긴 거는 얘 엄마도 한국이야. 아 그래요? 얘는 엄마도 한국이야. 아빠는 K12고? KR12. 아니 둘 다 KR12. 그럼 얘네가 오늘 고향의 맛을 먹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치 얘네. 고향의 맛은 아니지. 그냥 또 한국에서 잡았으니까 또 고향의 맛이라고 쳐도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 본토의 맛이니까. 자 이렇게 손질한 배스를 여기 있는 우리 가을이 엄빠 너네 뭐하냐? 한번 급여를 할 건데 얘네가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니 반대로 있어. 응? 한번 먹이를 줘볼게요. 투야. 열심히 사랑을 나누라. 밥상한 게 없나 보네. 얘랑 엄청 잘 먹는데. 이야 역시 먹성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잘 먹네. 자 그럼 우리 암컷도 큰 거 한 덩어리. 여기 있어. 어서 먹어. 일로 와. 야 맛있는 거 이거 너네 줄로 이거 잡아왔는데요. 먹고 몸보신 하고 알도 숭숭숭숭 낳고 해야지요. 우와 큰가? 우와. 그렇지. 아유 이쁘다. 아이고 잘 무네. 거 너 혼자 다 먹어. 수컷 때 뺏기지 말고. 아유 얘네 또 싸우고 있어. 어? 야, 그거 안 꺾건데. 하지만 이렇게 덩어리 하나 더 있어서 암컷을 위해 투여. 야, 너 또 와서 먹을 겁니다, 이제. 일로 와. 일로 오렴. 일로 와. 그렇지, 발견했다. 이거 너 혼자 다 먹어? 어, 야, 어디가? 어디가? 가을이 엄마, 일로 오세요. 여기에 맛있는 밥이 있어요. 네?
가을 엄마. 일로 와, 여기 있어. 뒤를 돌면 돼. 우리 수컷은 잘 먹고 있네. 자, 이렇게 우리 가을이 엄마와 아빠에게 블루기를 손질해서 이렇게, 아, 블루기래. 배스를 손질해서 이렇게 먹이를 줘봤습니다. 뭐 이럴 때 한 번씩 줘야죠. 어쨌든 생먹이가 이제 아이들한테 몸보신에 좋으니까. 또 얘네가 지금 열심히 교미도 하고 있어서 뭐 조만간 이제 알도 낳을 거라 이제 가을이 동생 만들어줘야죠. 자, 또 가을이 동생 또 이제 생기게 되면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영상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육지 산란장을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줬고요. 알 낳을 시기가 되면은 이제 올라가서 알을 낳을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알을 낳았었고요. 야, 잘 먹네.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역시 다생이다.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